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며 남자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번의 결혼의 경력이 있는 흠도 많고 달도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이 그저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성경의 6시는 오늘날 정오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은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 한 낮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홀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저 여행길에 지쳐있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다섯 번 결혼 경력이 있었지만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돌아오는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오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만남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만남을 만들어 가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상식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아침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자식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 다섯 번의 결혼을 하였지만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느껴지는 절박한 갈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이곳저곳 우물을 파고 또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갈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받아 누리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애쓰지만 진정한 해갈은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님을 통해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편견 없이 다가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